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아무리 가난해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랑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나 우리 집에는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 집도 없죠. 그리고 집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냄비도 없고 쌀도 없고 뭐 다 없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받을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사랑은 받아야 돼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사랑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서로가 다 주고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사라밭 과부에게 그런 일이 있은 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엄마, 그런데 그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어. 엘리야야, 다시 아합에게로 가거라.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소이까? 좋소, 나와 내기를 합시다. 우선 사람들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그리고 당신은 바알에게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불로 대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오. 그래서 먼저 제단에 불을 붙이는 쪽에 이기는 것이오. 그럼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 알지 않겠소? 좋다. 하지만 네가 지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각오해라. 그래도 엘리야가 지겠어요. 그렇지 않아. 잘 봐. 엘리야! 엘리야! 우리 모두다! 발이 너무 피곤하여 자고 있나 보. 저 사람이야?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잘 들으시오. 엘리야는 먼저 제단에 수한나게 올렸어. 그리고 제단 주위에 물을 흥건히 뿌려놓았지. 그것은 물이 있어도 불을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자, 하나님,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니, 저를 어렸어요! 와, 비가 오나 봐요. 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야, 하나님은 정말.
정말 멋진 분이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는 둥 아니 듣는 둥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 내 말 안 들려! 아, 그러고 그냥 답답하고 아버지가 내 말을 무시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데 얼굴 싹 돌려보고는 딴짓 하면은 무시당함을 받고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뻐요. 굉장히 답답해요. 섭섭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무시함을 당하는 것 같고, 아이고 아버지는 나를 무시했어, 에이 아버지 하고 속 터질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답답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야 기다려라, 기다려. 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할까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어디에? 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다섯 살 난 딸아이가 엄마하고 그저저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드레스를 입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 딸애가 저 옷 입고 싶다고. 그러니까 야 너 시집 갈 때 저거 드레스보다 더 좋은 거 내가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얘가 자기야 시집 간다면은 그 옷을 내가 얻을 수 입을 수 있다 이 생각에 시집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섯 살 난 아이가 엄마 언제 내 시집 가지? 언제? 아 그러면서 조급해가지고 엄마 나 시집 보내줘. 그냥 그렇게 떼를 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시집 갈 때가 되도록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살 난 애가 어떻게 시집을 간답니까? 하긴 어느 나라에서는 여덟 살만 되면 시집 가요. 자기들. 그래도 기다려. 내가 뇌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뇌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뇌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딸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늙은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 티끌 세고 다 하늘에 못별 세고 다 센다 할지라도 자식도 없는 양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우이고. 그래서 기르고 있는 종 하나를 이를 내가 유업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네 씨로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씨로 되리라 했으니까 그래. 그래 가지고 사라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여종을 아브라함 품에 안고 씨바디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조급해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니까 실패만 계속한 거예요. 기다려. 그런데 이삭의 자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야 될 것. 아이고 이렇게 장관 세월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내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진 때가 있고 그 몇 대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 딸도 아들도 아무도 없는 그때 축복하셨어요. 그때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기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60만 대군이라는 큰 숫자. 여기는 어린아이 빼놓고 그럴 수 있는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숫자 셀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남자 숫자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다 합하면 얼마나 되겠느냐. 한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한 250만 명이 됐겠다 추산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약 70명 정도였어요. 이민 들어간 요셉의 초청을 받고 들어가기는 약 70명 들어갔는데 약 25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450년 만에 나오고 430년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다리라고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내 후손에게, 내 민족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 안 된다 그거 안 돼. 하나님께 안 된다는 것도 기도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간구하면 다 주신다고 내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아무도 너희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 안 된다. 여기 앞에서는 그 소도 양도 그렇게 오지 못하게 했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5살 된 남자 아이가 시집 보내달라고 때를 만약에 쓴다고 해봅시다. 아빠 나 시집 보내줘 하고 때를 쓴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안 돼 임마 안 돼 자꾸 때를 써요. 안 돼 또 때를 써요. 안 된다니까 또 써요. 자꾸 아빠 목소리 점점 높아지다가 나중에 뭐가 움직여요. 손바닥이 움직여요. 볼기짝을 그냥 한 대 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녀석 그냥 아무게나 달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임마. 오히려 혼쭐이 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분명합니다.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이 저기라면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뒤집어서 그 배에서 끌어 던져내서 고기가 삼켜버리게끔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요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뱃속에서 위에서 운동을 하죠. 뭘, 무슨 운동? 소화 운동을 해요. 소화 운동을 하고 또 위산액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물이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나를 삼킨 그 고기가 가만히 그 입 딱 벌리고 공기가 들어가도록 요나가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천만에요. 딱 들어가면 깜깜한 암흑 속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지고 나면은 당장 요나는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모든 이물질이 그냥 코로 다 입으로 다 들어가. 아이고 징그러워. 숨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위산액이 나와가지고 피부가 부식되고 썩어지고 녹아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요나는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기도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요나를 바에 내치게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요나가 그냥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그러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바닥 뛰면서 그냥 막 들고치면서 야단 법석을 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 고기가 견디다 못해서 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 삼킨 그 고기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게 한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요나는 죽지 않고 거기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부식되지 아니하고 살아나온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아마 베리칩 얘기가 많이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리칩이 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 서로 도망가거든요. 안 돼! 안 돼! 고기를 배를 뒤집어 가면서라도 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면서라도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하나님. 네가 하고자 하는 거 안 돼 이거예요. 네가 기도하지만 그거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자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하시던 하나님, 안 된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래 내가 허락하노라. 이것도 기도예요. 응답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있나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주마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응답받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러한 간증 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숨도 쉴 사이 없이 계속 얘기해도 제 얘기보다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빠 돈 1불만 주세요. 그래. 그래 뭐 하려고 그러니? 지금 저 사람이 배고파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돈을 주게 될 때 그 아이는 도와주게 되죠. 내가 쓰려고 할 때보다 남이 쓰려고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 요구하는 것은 즉각 즉각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간구하기보다 이웃 사람을 위한 간구의 기도하는 것을 즉각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나누어 줄 수 있는 뭘 나눠줘요? 기도.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기도 안 돼요. 이건 욕심쟁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픕니다만은 내 옆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아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몸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친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38년 된 그 병자 낫고자 하느냐? 예, 누가 나를 들어서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 상을 들고 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소경이 눈뜨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못해주기 원하니? 내 눈뜨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 뭐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하는 기도를 즉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것도 웬일이요.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일었을 때에 얼마나 또 서툴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잘 알죠. 그 에스더는 왕후가 된 그 에스더. 왜 왕후가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출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모두 말살되어져 가게 되는 그 위기 직진에 있어도 이 에스더만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삼촌 모르드개가 말을 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왕으로서 할 일을 하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딘 것 같지만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그 자리에서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지도 이루어질 것이 있고,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즉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움인지가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육체는 병들어서 내 영혼은 병들지 아니하고 내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멘.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놀란 것 덤으로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덤으로 더 주시는 게 있어. 뭘까요? 구하는 그것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는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시는데 누가 경험했습니까? 솔로몬이 경험했죠. 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누구에게 준다? 내게. 기도한 솔로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두세 개를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얻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주여.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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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